이곳에는 19세기 말의 아일랜드 마을 풍경이 재현돼 있다. 실제로 있던 집들을 옮겨와서 동네를 만들었다. 이 작은 오두막은 침실이 없이 방과 부엌이 한 대 있으니 요즘의 원룸인 셈이다. 혼자 사는 일꾼의 집이다. 초라한 세간살이하며 그으름이 까맣게 오르는 벽난로 하나로 요리하고 난방하며 외롭게 살았을 모습을 상상하니 안쓰러웠다. 닭들이 논이는 농가 마을을 벗어나면 19세기의 도시 풍경이 펼쳐진다. 거리엔 펍, 철물점, 담배 가게가 있다. 악명 높았던 당시 경찰관도 순찰 중이었다. Are you a policeman? Yes. Royal Irish Constabulary. Founded in 1812. Long time ago. I'm not that old though. Bye bye. 빨간 우체통이 있는 그 시절의 우체국.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달려 우체국에 와서 먼 곳에 사는 가족 친지에게 편지를 붙이고 전보를 쳤겠지. 1835년에 세워진 벨보아 공립학교. 이 학교에서 80명이 공부했다. 작은 교실 두 곳엔 책걸상이 줄지어 놓여 있고 교실 앞쪽에 출석부가 적힌 칠판이 걸려 있다. 170년 전 학생들도 요즘 학생들처럼 교실에서 제잘대고 웃고 토닥댔을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리는 듯 조용한 교실에 활기가 도는 느낌이었다. 닭, 달걀, 감자로 수업료를 낼 수 있다는 공고문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